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기기사 1회 시험에서 합격한 이재영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계기는 전기공학과로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 1회차 필기시험에서 느낀 점은 심리향이 많다는 점입니다. 필기 강의를 따로 듣지 않고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었다면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실기시험은 신유형이 걸렸고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이 출제되어 비교적 쉬운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히 복습을 함으로써 반복학습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학습 시에는 강의를 듣고 그날 바로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날 공부 시작 전에 복습을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이 쌓이고 많아지다 보면 반복학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앞에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실기를 공부하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르거나 틀렸던 내용을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공부했고 다음날 공부 시작 전에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이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완호 교수님의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기기기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항상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강의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신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인 기기 과목을 쉽게 이해하도록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 최소한의 복습만이라도 먼저 한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이 끝나고 실기시험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부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